아,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이야, 뭐야. 안 빠졌네? 자, 자, 여러분, 이거, 이건 의미 없지만은, 자, 이거 확실히 쭈꾸미야? 오늘 저기 해야 되니까? 야, 이건 진짜. 이러니 빠진 줄 알지? 살았어! 가솔라이징 기업의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달봉입니다. 낚시를 하면서 지켜보시는 재미가 배가가 될 수 있게 협찬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셨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그 좌측 로드가 가솔라이징 쇼미더쭈각 2.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로드는 쇼미더쭈각 1탄. 이거는 제가 쓴소리 고운소리 다 했던 녀석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쇼미더쭈각 2. 자, 선생님. 네네. 다솔 낚시마트 그 홈페이지를 보면 거기서 봤는지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봤는지 12만원대인가 11만원대 이렇게 예, 예. 처음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받아보고 나니까 그 가격이 좀 합당했습니다. 고퀄리티다, 퀄리티다, 품질을 따져보면 도장부터 보게 되는데 아주 우수했습니다. 10만원 이하 가격에서는 조금 보시기 힘든 그런 도장. 기준이 좀 상이하긴 한데 저는 트리거부터 뒤에 버트 끝까지를 보는데 겨드랑이에 안착을 시켰을 때 얘가 짧으면 팔이 많이 접혀지게 되거든요. 이 피로도 누적이 원인이 되는데 길게 잘 뽑으셨더라고요. 예, 예. 요 뒤에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개인적으로 1m 50에서 1m 70까지는 팔의 피로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하진 않습니다 했는데 협찬을 부탁드릴 때 보니까 173이야. 총 전장이 예. 173cm가 오버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써보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 직접 빠지든가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멘트를 준비해 온 게 이 말씀인데 영상을 담는 오늘이 9월 3일이고 9월 2일 어제 영흥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은 태안 안면도 영목항을 다녀왔는데 예. 영목항에서는 거의 12시간 가깝게 그렇게 전투 낚시를 했어요. 예. 피로도가 잘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밸런스가 좋아. 170까지는 제가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3cm가 더 길다고 피로도가 그렇게 많이 누적되진 않더라고. 전투 낚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진짜 드는 길이를 왜 173을 하셨는지. 아, 173으로 한 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쇼미더쭈가 1을 155하고 165 예. 두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예. 이제 155는 아무래도 좀 쭈꾸미 쪽, 165는 좀 갑오징어 그렇죠. 쪽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조구사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165 아래위가 많았었는데 길게 하는 게 날렵한 느낌으로 감도면에서 좀 낫지 않나. 그 다음에 네. 뭐 그런 의견들이나 약간 그 저희 매장 고객분들의 저희 나름대로의 그냥 수요 조사 그런 걸로 조금 모험적으로 약간 통계를... 길게 해본 거죠. 약간 길게 그런 분들 요청들이 약간 있었어요. 쇼미더쭈가 원은 센터컷으로 이제 휴대성을 예. 이제 예. 좋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건 그러니까 좀 바트에서 잘린 걸로 해서 예. 좀 더 고급형으로 예. 이게 접은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그거를 좀 불편하시는 소비자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방으로 하게 된 거는 예. 그 PET 케이스 예. 하고 이제 PET 케이스의 스티커가 보통 메인 스티커, 뭐 스펙 스티커, 뭐 바코드 해가지고 몇 장 붙잖아요. 예. 그게 거의 한 2달러 정도 FOB로 해도 거의 뭐 1.5불, 2불, 뭐 2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 안에 또 뭐 속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PET 케이스 사실 요즘에 그 재활용도 또 안 되거든요.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그거 완전히 떼야 재활용이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좋고 해서 기왕이면 저는 여기 점수 엄청 많이 줍니다. 왜냐면 로드 케이스, 이 하드 케이스가 네. 생김새는 투박해 보이는데 네. 저는 여기 놀 수만 있으면 네 대씩 갖고 다녀요. 이 얄쌍한 녀석이. 네 대 들어가죠. 예,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넉넉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여기 놓고 뭐 하면 네 대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센터블릿이 이런 애들은 짧아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로드 케이스 포함해서 가격대가 7만 원대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 11만 9천에 판매를 하다가 예. 잘 안 팔렸어요. 잘 안 팔려가지고 그게 왜 안 팔렸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홍보가 좀 그 안 됐죠. 마케팅.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를 공장에 직접 만들다 보니까는 그 유통에 대한 소요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출혈을 하면서 최대한 어쨌든 낮춰가지고 어쨌든
이 하프로라는 저희 자체 브랜드가 하프로거든요. 쇼미더 쭈갑을 좀 알리자 어쨌든. 예. 그래서 7만 원대, 어 이거 괜찮은 가성비의 낚싯대가 있네. 네. 그래서 일단 소비자 낚시인들이 쓰셔야 네. 하프로 브랜드도 알리고 쇼미더 낚싯대 시리즈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마진을 확 누른 거죠. 중간 유통이 없으셔서. 네, 없으니까. 아. 예. 타겟 가격을 이제 10만 원 초반대로 잡았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후지 가이드를 넣자 그래야 그 시장에서 납득을 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선택을 그렇게 했었던. 써보니까 왜 에바 재질로 하시는지 알겠어요. 저는 꽉 조여놓고 하는 타입인데 그립이 좋아. 쇼미더 쪽에 일 이것만 해도 네. 뭐 신경을 쓰시긴 쓰셨는데 네. PVC 재질이거든요. 강화 플라스틱. 에바 재질이 에바는 낫죠. 예, 네. 사용성은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디자인이 올드해. 요 부분 하나 때문에 이 수리한 낚싯대 디자인이 올드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게요? 사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리스트가 이게 금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 당시에 그 다이와 아날리스트 그를 이미테이션한 리시트가 거기 마침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거를 선택했는데 이게 뭐 파지감도 상당히 괜찮죠. 예, 괜찮아요. 예, 그립감 좋습니다. 신미감도 좋고 파지감도 좋고 완성도 있어가지고 그 공장 사장님이 잘 컨택을 부품 회사랑 해가지고 요걸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가이드만 이제 후지로 된 거는 이제 어쨌든 열 전도율이라든지 뭐 이제 뭐 마찰이나 이런 게 좀 작으니까 그렇죠. 예. 그걸 선택했고. 선생님 이게 다른 데 안 잡고 여기를 딱 잡고. 로드를 딱 본다고 하면 이야 7만원대 이렇게 되는데 얘를 딱 놓고 보면 와 진짜 요 부분은 오게, 만약에 오게 튀네요. 예, 후속작으로 나온다고 하면 얘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멋있게 예. 1탄보다 더 멋있게 그러니까요. 그러신 계획은 또 있으신지 예, 저도 좀 해봐야죠. 뭐. 낚시인분들이 상당히 이 디자인에 대한 또 있습니다. 그, 엄청나요. 알더라고요. 유행이 또 첫 번째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기술 이렇게 하셔도 실패 안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요.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요. 가이드들이 짧더라도 많으면 11점대 네. 적으면 뭐 9점대 이렇게 하는데 딱 중간으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녀석은 10점대입니다. 네. 근데 길이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게 아닌가. 그거는 뭐 제작 단가로 측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액션을 그렇게 잡을 수가 있던 건지. 아니요, 저희가 이 당시에 그 인기 있었던 당시 한 세 가지 모델 정도를 갖다가 거기서 장점들을 다 뽑고 이 낚싯대 공장 사장님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웨이하이에 있어요. 웨이하이인데 저희도 당연히 몇 번 여러 번 갔죠. 여러 번 가서 이제 밥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래도 낚싯대 많이 만들어봤어요. 많이 만들어보고 성의가 있고 자주 전과해서 상당히 그래도 뭐 중견 업체 웨이하이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분의 그 좀 이제 엔지니어로서의 그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가이드 숫자를. 네, 근데 이제 이게 한 2년 다 돼 갈 거예요. 맞는데 제가 근데 저희도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고 사실은 이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긴 해야 돼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래서 좀 필드에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 분들하고 또 좀 같이 호흡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원래 그 쭈꾸미들 잘한다 그러면 300을 기본으로 보거든요. 300 마리수를. 예, 300. 예, 그 200마리가 넘어가면 이두가 떨리고 어깨가 아프고 오른쪽 이제 손목도 좀 아프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300마리가 넘어가면 감각이 없어요. 이때부터 덜덜덜 떨리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추가 1m 50에 초리대가 있어서 챔질을 하는 것과 60에 70에 다 다르거든요. 아. 이게 처음에 티가 안 납니다. 200마리가 넘어서야지 티가 나. 아. 그런데 그래서 1m 70까지가 맥스라고 했는데 3cm 그건 뭐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이거보다 훌륭한 후속작이 나온다 치면 두 가지만 딱 저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예. 지금 다 훌륭해요. 디자인 정말 되게 이뻐. 낚싯대가 디자인 하나하고 예. 길이는 쇼미더 1 일단 이거 길이 너무 좋아요. 165 정도. 예, 예. 엄청 좋습니다, 이거. 너무 욕심내나 보다. 근데 얘가 예.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예. 173. 감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얘가. 예. 해보니까. 그래서 3cm 오바는 예, 용서해주세요 하고, 시청자분들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협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예. 아무튼 뭐 잘 좀
당첨되신 분들께서 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유튜브 가끔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야, 또 통발이야 이거. 아, 나 진짜. 아빠 통발이야. 나 안 돼. 좀. 아, 이제 그만 좀 나와라. 저기 보인다. 조심해, 조심해. 오우씨. 문어는 없었어.